방탄소년단의 버터와 퍼미셔드 댄스가 수록된 싱글 CD 버터가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 아홉 번째로 정상을 차지하며 오리콘 사상 가장 많은 1위 앨범을 보유한 해외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퍼미션 투 댄스에 들어간 수어 안무는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브러스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청각이 손실된 15억 명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도움을 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온더그라운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온더그라운드 뮤직비디오는 초심을 이야기하는 노랫말에 로제의 감정 연기가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온더그라운드는 발표 직후 51개 국가 아이튠즈 톱송 차트와 빌보드 글로벌 차트 정상에 오르며 로제는 솔로와 그룹 활동곡이 모두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에 등극한 가수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로제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 존 메이어의 슬로우 댄싱 인 어 버닝룸을 커버했고 그 화답으로 존 메이어가 로제에게 기타를 선물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 리더인 소연의 솔로 앨범 윈디가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또 타이틀곡 빔빔은 일본 라쿠텐 뮤직에서 실시간 차트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소연은 앨범 윈디 수록곡 전곡을 작사 작곡하며 아티스트 면모를 뽐냈습니다. 앨범 윈디는 소연의 또 다른 자아이자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인 윈디 시점으로 풀어낸 앨범으로 독창적인 세계관을 담아내 많은 음악 팬들의 눈길을 끌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